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친절한 회로이론 과외 선생 연구맨입니다. 제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으니 끝까지 봐주시고 모르시는 것 있으면 카페에 질문해 주세요. 태분한 노튼 많이 들어봤는데 태분한은 왜 하는 걸까요? 태분한 노튼 정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전기공학자들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회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회로 보이죠? 전자회로도긴 한데 좀 복잡한 걸로 하나 따왔어요. 이걸 핸드폰이라고 해봅시다. 핸드폰. 핸드폰 회로인데 20메가옴. 이 10메가옴이 핸드폰 손전등이라고 해봅시다. 손전등. 핸드폰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핸드폰 손전등만 딱 집어서 이게 R2 10메가옴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10메가옴에 얼마나 전압이 걸리는지 알고 싶으면은 10메가옴은 살려야 돼요. 10메가옴은 살려야지만 그 메가옴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메가옴 말고 이 다 다른 부분을 다 태분한 등가 전압, 태분한 등가 저항으로 바꾼 다음에 10메가옴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만약에 여기 5V가 있어요. 5V가 있고 태분한 등가 전압으로 3옴 있고 여기 2옴이 있어요. 태분한 정리로 인해서 엄청 복잡한 식을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2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죠. 플러스 5V가 3옴에 걸리는 전압은 5 곱하기 전체 저항 분의 3옴. 그러면 몇이에요? 3V죠? 여기 5V에서 3V 빼졌으니까 여긴 2V가 걸리겠죠. 이렇게 특정한 2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태분한을 이용하면. 이게 태분한의 정리를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노튼도 이거랑 마찬가지고요. 노튼은 전압원 대신에 전류원을 사용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태분한하고 노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오바에서 전자회로를 가져왔는데 그런 거 안 나와요. 저는 태분한의 별명부터 말씀드리고 하고 싶네요. 태분한은 저는 이제부터 태분한으로 부르겠습니다. 태분한. 왜냐? 전기기사 시험에 나오는 태분한 노튼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저항이 이게 99%예요. 그래서 태분한. 이렇게 태분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오늘 마스코트니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 태부. 난. 저는 지금부터 태분한으로 부를 거예요. 태분한. 이렇게 저항 3개 있고 이것도 다 저항 3개 있죠. 이건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시험 문제들 보면 다 저항 3개 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분한으로 하겠습니다. 태분한하고 노튼하고는 쌍대관계라고 해요. 쌍대관계. 쌍대관계라는 것은 뭐랄까, 쉽게 설명하자면 곱하기하고 나누기의 관계예요. 쌍대관계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곱하기하고 나누셈. 뭔가 다르지만 서로 보완되는 느낌이다 라고만 가져가세요. 쌍대관계. 곱하기하고 나누셈의 관계도 쌍대관계예요. 태분한하고 노튼도 쌍대관계. 태분한하고 노튼. 노튼은 태분한이 나온 다음에 40년 뒤에 나왔는데요. 태분한이 만들어서 태분한의 정리. 노튼은 노튼이 만들어서 노튼의 정리. 왜 노튼은 40년 뒤에 나왔을까요? 왜냐면은 전화번.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전화번. 엄청 많아요. 전화번 같은 경우는 엄청 많고 배터리, 뭐 건전지 그런 것도 다 전화번이고요. 전류원은 실생활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특정한 회로에서만 쓰기 때문에 전류원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노튼이 나중에 나온 이유는 전류원이 나중에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넘어가시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태분한이 있고 태분한하고 노튼은 쌍대관계다.
그리고 아까 전에서 배웠듯이 심플하게 하기 위해, 간단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태분한하고 노튼 정리를 사용한다. 태분한은 전화번 하나하고 저항 하나, 하지만 전화번호하고 저항하고 직렬로 연결됩니다. 노트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항, 전류원, 병렬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로 연결됩니다. 뭐 화살표 방향은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말고 태분한, 전화번호하고 저항, 직렬, 노트는 전류원하고 저항, 병렬, 이것만 기억하고 가봅시다. 태분한이 좀 처음 한 사람들한테 까다롭고, 분명히 저는 이 강의를 대학생들, 전공자들도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전기기사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만큼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공자들을 위한 문제는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 문제는 전기기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패스해도 됩니다. 우선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도 태분한의 정리 이거를 보러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 운동을 해봅시다. 10볼트가 여기 있습니다. 10볼트가 여기 있고 10옴하고 3옴, 2옴은 병렬 관계죠.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는 병렬 관계예요. 병렬 관계인데 우리는 10볼트가 병렬 관계인 거는 똑같이 전압이 걸린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여기도 10볼트가 걸리고 여기도 10볼트가 걸린다는 개념을 알고 들어와야지 태분한의 정리가 쉬워요. 이쪽에 10볼트, 이쪽에 10볼트. 그리고 15옴에는 10볼트가 그대로 걸리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3옴하고 2옴하고는 나눠 갔는데 어떻게 나눠 갔느냐. 이 부분만, 2번 부분만 따로 볼게요. 여기에 10볼트가 걸리고 여기는 3옴, 여기는 2옴인데 3옴에 걸리는 전압은 무엇인가? 3옴에 걸리는 전압은 10 곱하기 전체 저항 3옴, 2옴 더하고 3옴, 6볼트가 걸리네요. 여기 2옴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저항 그리고 2옴, 4볼트네요. 여기엔 4볼트, 여기에 6볼트. 이걸 알아야 돼요.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전압이 병렬에는 똑같이 걸린다. 두 번째, 전압 분배 법칙은 알아야 된다. 2번으로 가볼까요? 이건 쉽죠? 저항 합성이에요. 2옴하고 3옴하고는 병렬이네요. 직렬은 그냥 더해주고 2옴하고 3옴은 병렬이고 2옴, 3옴하고 1옴 이거는 직렬 관계잖아요. 그래서 더해줍니다. 2옴, 3옴 합성자면 어떻게 구하죠? 합, 고 그러면 5분의 6이네요. 1 더하기 5분의 6은 5분의 11이니까 전체 이거를 5분의 11옴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저항의 합성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락 개방. 만약에 여기에 여러 가지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0옴이에요.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으면은 저항은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스무스하게 이거는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선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냥 선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선은 뭐라고 하냐? 단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락됐다. 개방은 이렇게 회로가 있는데 무한대 옴. 저항이 무한대예요. 막는 놈이 엄청 세요. 막는 놈이 엄청 세. 그러면은 이걸 통과할 수 있겠어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쭈르르 흐르는데 통과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는 것,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것은 그냥 개방됐다, 잘렸다라고 봐요. 이것을 개방. 단락하고 개방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태분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태분한을 천천히 한번 하고 빠르게 10초 만에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원리를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막 무작정 외우는 게 좋아요. 사실 무작정 외워서 바로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원리 천천히 빠르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로 여기 볼게요. 이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전압원이 있고 저항이 있어요. AB에 걸리는 전압은 몇일까요? 이걸 만약에 VTH라고 하고 이건 RTH라고 해요. 답은 VTH 그대로 걸립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연고맨, 여기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 전압을 뺏어가지 않아?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저항이 저항 역할을 하려면은 회로가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여기 개방돼 있잖아요. 여기 열려 있단 말이에요. AB가 지금 뚫려 있기 때문에 저항에 전압이 걸리지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저항에 전압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VTH가 그대로 AB에 걸리죠. 오케이? 이제 좀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VTH, VAB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가 10V, 여기가 3Ω인데 여기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3Ω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AB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를 10V가 전압원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10V라고 하고 0V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는 여기에 뚜루루룩 해서 0V, A는 10V. 그래서 전압이란 게 뭐예요? 여기에 전위차, 전기에너지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0V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태분한 전압. 이게 태분한 전압이거든요. 태분한 전압. 태분한 전압은 열려있는 개방 AB, 전압 AB에 걸리는 전압하고 같다. 태분한 전압은 VAB랑 같다. 여거랑 같다. 그대로 걸리니까. 왜냐? 개방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AB에 걸리는 전압을 알면은 이거는 태분한 전압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오케이? 우리 AB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봅시다. 여기가 10V, 여기가 10V, 여기는 3Ω, 여기는 2Ω, 여기는 6Ω이라고 할까요? AB에 걸리는 전압은 몇일까요? 전압이 이렇게 갔어요. 쭈루루루루루루 가는데 오른쪽하고 밑쪽이 있는데 6Ω 쪽으로는 가질 않아요. 왜냐? 뚫려 있으니까. 저항은 어차피 막는 녀석인데 우리는 전압이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쭈루루루 회로가 돌고 있는 거예요. 전압이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하지만 6Ω은 가도 월급을 안 주는데 누가 여기로 가서 일해요? 여기선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로는 뚫려 있는 대로 돌지 않고 이렇게만 돕니다. 이렇게 네모네모 그리는데 그리고 개방되어 있는 저항은 쓸모없다고 했어요. 쓸모없다. 쓸모없으니까 A 이렇게 가요. A 다시라고 할까요? B 다시. A 다시하고 A는 같고 B 다시하고 B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AB에 걸리는 전압하고 A 다시하고 B 다시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태분한 등가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10V하고 3Ω, 2Ω. 우리 2Ω에 걸리는 전압 어떻게 구하죠? 10V는 전체 저항, 전압 분배 법칙이죠. 그리고 2Ω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2. 답은 4V네요. 그래서 태분한 등가 전압은 4V.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이걸 구한 거예요. 이게 몇이다? 4V. 이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바꾸면은 전압원은 4V가 된다. 원래는 10V였죠? 10V였는데 4V로 변한다. 이제 우리가 태분한 전압을 구했으니까 태분한 저항을 구해봅시다. 태분한 저항은 좀 간단해요. 태분한 저항은 좀 간단해요. RTH라고 해볼까요? RTH는 어떻게 구하냐? 전압원을 단락시켜요.
달락. 달락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자로 이어버리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되죠. 3, 2, 6. 3, 2, 6.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하고 이거는 병렬이네요. 두 군데로 가서 두 군데가 하나로 뭉쳤으니까. 그러니까 3하고 2는 병렬이고 6은 직렬이고 합, 곱. 그러면은 36옴이네요. 이거는 5분의 36옴이네요. 이렇게 해서 태분한 저항, 태분한 전압까지 두 개 다 구해봤습니다. 아까 몇이었죠? 4V였죠? 그 복잡하던 식이 전압하고 저항 두 개로만 이루어지게 바꾼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은 전원은 월급이다. 월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근데 사장이 돈은 안 주는데 다른 곳 가서 일하래요. 일 끝나고 한 3시간씩? 그럼 가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흐르지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좀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압 어떻게 구해요? 태분한 전압. 이게 열로, 이게 열로. 그러니까 3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돼요. 3옴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전체 전압분에 3, 1, 2옴은 없는 거고 3, 1 더하고 그 저항 하면은 몇이죠? 3V죠? 3V. 저항은 전압은 단락하고 3, 1, 2 전압은 단락. 1하고 3은 병렬이네요. 병렬. 1하고 3 병렬이니까 3 더하기 직렬 2를 더해주면 합, 곱. 4분의 11. 4분의 11옴이네요. 이렇게 태분한 전압, 태분한 저항을 구하면은 태분한 등가 회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가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등가라는 것은 같은 값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회로가 있지만 저항, 전압, 저항하고 전압은 이 두 가지로 같은 값의 회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태분한 이렇게 빠르게 하고 이제 실전 문제 풀면서 알아보죠. AB에 걸리는 전압은 무엇인가? 지금 푸는 문제, 전기기사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V. 여기 7옴은 쓸모없는 거죠? 쓸모없는 거잖아요. AB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AB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6옴에 걸리는 전압이네요. 12V가 6옴에 걸리는 거. 전압 분배 법칙. 전체 저항. 3 더하기 6. 6옴에 걸리는 전압은 6옴을 써줘야죠. 9분의 6. 9분의 6. 3으로 나누면 3분의 2. 4, 2, 6. 4, 2, 8.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EAB는 8V네요. 여기 V라고 쓸 때도 있고 E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전기기사에서는 기전력하고 전압하고 비슷하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린 더 나아가서 EAB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압. 이것은 태분한 등가전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8V였던 겁니다.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기출문제였으니까. 3, 6. 3, 6. 7. 3, 6, 7. 여기 3, 6이 병렬이니까. 병렬, 7옴, 직렬. 합, 곱, 합, 곱. 3, 6, 18. 7. 2, 9옴이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 회로가 전압은 8V, 저항 9옴으로 이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바뀐 겁니다. 1번 문제 완료. 오케이.
등가 회로를 만들고자 한다. 등가 회로. 등가 회로 나오면은 거의 태분한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태분한이라고 했죠? 태분한. 이거 보고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저항 부, 저항 부 보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전압하고 저항 하나하나 나왔으니까 완벽하게 태분한 문제입니다. 태분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저항, 전압, 3옴에 걸리는 전압이죠. 0.8옴은 쓸모없다. 이게 열로 가고, 이게 열로 가고. 그러니까 전압은, 전압 E는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저항, 그리고 3옴에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죠. 3볼트, E는 3볼트, R은 이거 단락시키니까 2옴, 3옴 병렬, 그리고 0.8 직렬 더하면 합곱, 합곱은 2, 3은 6, 0.8 이거는 10분의 10이니까 1.2, 0.8이네요. 이거는 2옴이네요. 3볼트하고 2옴. 답 1번. 쉽죠? 익숙해지면 쉬워요. 태분한. 오케이. V하고 R을 구하래요. 태분한. 이거 유행어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태분한. 부죠? 부. 이거 전압 어떻게 구해요? 3옴에 걸리는 거 구하면 되죠. 10볼트 곱하기 전체 저항 3옴에 걸리는 거 5분의 3 6볼트야. 6볼트. R은 2, 3 더하고, 아까랑 뭔가 저항하고 전압이 되게 비슷하네. 기출문제가 돌고 돌아서 그런가 봐요. 2옴하고 3옴은 병렬. 0.8. 이게 왜 병렬인지 아시죠? 이제 전압원이 단락되니까. 마지막으로 하자면. 이제 귀찮을 정도로 해야지 기억에 남는 거예요. 2옴하고 3옴. 2옴하고 3옴은 병렬. 2옴하고 3옴은 병렬. 합, 곱, 1.2, 0.8 더하면 2옴. 그러니까 V는 6, R은 2. 끝. 이제 노튼으로 왔네요. 노튼. 노튼하고 태분한하고 차이점은, 태분한은 전압원하고 저항, 직렬. 노튼은 전류원하고 저항, 전류원하고 저항, 병렬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1번식이 2번, 3번으로 변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2번이 3번으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관계식은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전압원하고 태분한에서 노튼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태분한하고 노튼하고는 쌍대관계니까 변신할 수 있는 거죠. 합성 저항을 구할 때는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2번을 전압원을 단락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전류원을 개방하면은 이거 없어져 버리고, 개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하고 저항은 같다. 노튼하고 태분한하고 등가 저항은 같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태분한하고 노튼하고 등가 저항은 같다. 문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 다 전기기사 기출이에요.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많이 출제된 것들 기출문제입니다. 태분한 정리하고 쌍대관계인 것은? 답, 노튼. 끝.
쉽죠? 노트는 거의 7, 8년에 한 번씩 너무 빈도수가 적어요. 그러지만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쉽잖아요. 노튼의 정리를 이용한 전류어는 여기서 노튼의 정리를 이용한 전류어는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 부분을 날려버려요. 여기 부분이 없다. 인덕터, 커패시터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거는 노튼 문제잖아요. 노튼 문제로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만 보면은 뭐가 떠올라요? 10V 2.5Ω 태분한 회로죠? 태분한 등가 회로예요. 이거를 노튼의 정리를 이용해서 전류원을 구해봅시다. 우리는 태분한하고 노튼하고 쌍대강기라고 했어요. 이거를 노튼식으로 변경하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화살표 플러스 쪽으로 화살표를 만들어주고 저항은 병렬로 저항은 같다고 했죠? 2.5 전류원이 묻는데 전류원은 어떻게 하냐면 V하는 따라이를 이용해서 그럼 R분의 V가 I잖아요? R분의 V, I를 이용해서 구해줍니다. V 10V 저항 2.5 그럼 뭐예요? 4네요. 4A 쉽죠? 그냥 태분한 저항에서 태분한 저항 TH가 태분한이에요. 태분한 저항으로 태분한 전압을 나누면은 노튼 전류가 나와요. 노튼 전류가 나와요. 이식 하나 알고 갑시다. 태분한 전압을 태분한 저항으로 나눠주면은 노튼 전류가 나온다.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한 5년에 한 번씩 5년이나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인데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노튼하고 태분한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기 전에 딱 봤을 때 25매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은 이라고 했으니까 전력 공식도 알아야 되고 전력 공식 알아야 되고 두 번째 25매를 살려놔야 돼요. 25매를 살려놔야지만 25매를 살려놔야지만 25매 저항이 소비되는 전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보기 쉽게 바꿀 거예요. 이 문제는 중첩의 원리로도 풀 수 있겠죠? 중첩의 원리를 풀면은 여기에 25매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는 태분한 정리하고 노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뭔가 태분한 저항이 3개 있죠? 이거는 태분한 쓰면 되겠고 이거는 전류원 있고 저항 있으니까 노튼 쓰면 되겠죠. 풀어봅시다. 반으로 쪼겠습니다. 25을 빼고 25을 살려야 돼요. 25을 살려야 되니까 이 3개 저항을 태분한 저항으로 바꾸면 안 돼요. 태분한 저항으로 바꾸지 말고 25은 살리자. 여기 태분한 전압부터 구해볼까요? 우리는 1, 4 태분한 전압은 4옴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전체 저항분의 4옴 전압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태분한 전압 그리고 태분한 저항 말고 1옴하고 4옴만 합치면 돼요. 병렬이죠.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1옴하고 4옴하고 병렬 연결해봅시다. 그럼 몇이죠?
곱, 그러니까 5분의 4음. 다 구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구하려면은 전류원하고 저항 병렬로 연결되면은 이거는 태분한 전압으로 여기가 화살표 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저항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노튼 태분한으로 바꾸는 거다. 그러면 태분한 전압 어떻게 구해요? 5옴은 그대로 이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6, 5, 30 30볼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맞나 확인해 볼까요? 30볼트를 태분한 전압을 5옴 태분한 저항으로 나누면은 6이 되죠? 6A 낮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아까 전에 했던 식 이걸 바꿨죠?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었지? 27 곱하기 1 플러스 4분의 4 저항이 하나로 바뀌었고 25음은 살렸고 5분의 4음 이렇게 했고 노튼하고 태분한 바꾼 거는 5음 30볼트 5음 30볼트 5음이 전압원 위에 있는데 밑에 가도 됩니다.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식이 구해졌으니까 전체 전류를 구해볼게요. 전체 전류 I를 구해볼게요. 왜 I를 구할 거냐면은 전력 구하는 공식 P는 RI 제곱이 있어요. 25옴에 걸리는 전력을 구하려면은 25옴 곱하기 전체 전류 25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를 구하기 위해서 V하는 딸 I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저항이 다 더하면은 5분의 4 더하기 이걸 쓰는 겁니다. 5분의 4 더하기 20 더하기 5 전압은 이게 이거가 붙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에 10 30이라고 하면은 하나에 플러스 마이너스 40볼트로 하나로 변경될 수 있어요. 방향이 같기 때문에요.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쭉 방향이 같기 때문에 40볼트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압을 이거 더하기 이거 하겠습니다. 30 계산해 보면은 아 이거 여기 곱하기네요. 하면은 2A가 나오네요. 2A. 그래서 여기 전류 2A인데 이거를 또 여기다 넣어주면은 P는 2는 4 80W가 되네요. 답은 80W. 이거는 전기기사 문제가 아닙니다. 7번 문제 대학생들을 위한 문제. 오케이 마지막 문제 회로이론에서 회로가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렵지 않을까. 이 선이 좀 기니까 이거를 쫙 이쪽에서 쫙 이쪽에서 쫙 조여 볼게요. 그러면은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마하반야바라 밀다신경완자지보살 행신반야바라 밀다시조이견옹기공도일치고액사리자 이식과 이식은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회로를 보는 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야 우리가 아는 식으로 됐네요.
4와 6이 병렬이고 그리고 이거는 큰 뭉터기로 이거는 직렬이네요. 바람 빵 두루 두루 바람 빵.